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두산이 자생지인 언숙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촬영 한번 했었잖아요. 여기에 제 이제 사무실 옥상에 이렇게 이제 언숙들이 이렇게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언숙 같은 경우에는 노지 월동이 가능하고요. 보시면은 이제 우리 엄마의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되게 보들보들보들합니다. 되게 색상이 바람결에 이렇게 이제 흔들리면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파도의 그 물결처럼 그 거품 있는 그 물결 있잖아요. 그 물결처럼 이렇게 되게 예쁘답니다. 아파트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난타라가 심어져 있어요. 난타라는 원래 색상 자체가 여러 가지 색상에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아파트 하단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이렇게 이제 단일 색상으로 해가지고 약간 짙은 색깔, 난타라죠. 이 난타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는 이제 안쪽에다가 얼음이 얼지 않는 곳에다가 냅두시면, 바로 이제 다음 해에도 그리고 이제 계속 따뜻한 곳에서는 꽃을 볼수 있는 종이에요. 한번 보세요, 난타라. 온숙이 이렇게 이제 노지 월동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집에서는 야생아처럼 키우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이제 옥상 정원이라든지 우리 아파트 하단 그리고 전원주택의 하단에다가 여기 돌틈 사이사이에다가 끼워 놓으면 워낙에 번식력도 좋고 하기 때문에 요거 언숙 한번 키워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해가지고요. 다시 한번 촬영을 합니다. 이게 바람결에 흐느끼는 우리 파도의 물결처럼 되게 예쁘네요. 감사합니다.